3전이 8만 전자가 됐어. 미쳤다. 존버는 승리한다. 야, 8만 전자가 됐대. 왜 그런 줄 알아,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됐대? 엔비디아의 CEO가 한마디 했어. 한마디 했어. 삼성 좋아 보인다. 그냥, 그 한마디로 그게 호재가 돼갖고 빡 오른 거야. 넘어가도록 하고요.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딜까? 동호회 아니야? 뭐 세차 동호회, 뭐 산악, 자전거. 항상 불륜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고, 요즘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불륜 성지가 있고, 당연히 회사. 아, 다음에 동창. 동창의 목적. 그래요. 그 다음이 동호회, 역시. 동호회가 전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시기다. 요즘에 어떤 게 제일 많냐? 오픈 채팅. 아하. 오픈 채팅에서 불륜의 성지가 일어난다. 유부남, 유부녀를 인증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리과장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호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나 일상에 녹아있는 불륜. 넘어갑시다. 아, 썸네일 이거 클릭 못 참겠다 이거. 코붕이들에게 키스해준 눈나. 참 별론데? 너무 대놓고 이러니까 별로야.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여자애를 때렸어요. 레몬테라스는 이제 그 주부분들 많이 하는 그 커뮤니티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선배 언니 아들이 중2인데 학교에서 여자애를 팔콘 펀치로, 그냥 배를 주먹으로 그냥 팔콘 펀치로 후렸다네요. 이유인 즉슨, 맞은 여자애가 학기 초부터 남자애들 중요해, 이거 예전에 다뤘던 거 아닌가? 그 여자애가 남자애들 고추 차고 다니고 그랬던 애라고, 대바라진 애를 참교육 시켜줬다. 뭐 이런 얘기야. 넘어가!
신약특. 항상 생쥐나 가축들만 이득 보고 인간에게 적용 안 됨. 신약 특이야. 맨날 뭐 암을 극복하고 뭐 어? 맨날 신약 특이야. 생쥐만 이득 봐. 30대 아재 구분법. 헉, 헐, 억. 억은 누가 안 쓰는데? 억을 누가 써? 어. 헐, 헉, 많이 쓰잖아. 많이 쓰는데? 진짜 틀딱채는 그거 아니야? 허거덩. 허거덩 같은 거? 어. 허거덩. 뭐야 이거? 아, 아, 모르겠다. 난 별로 감흥이 없다. 어, 야, 너무 유아태행적이고 너무 의도된 듯한 이런 행동. 어, 별로다. 별로야. 어. 그니까 어, 아바타 소개팅 본 듯한 느낌이야. 나를 얘기하는 것 같네. 30대 중반 남자들 왜 이래? 아니 나는 키도 안 보고 상당히 눈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눈썹 정리 안 해. 그리기 아니면 눈썹 문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파운데이션이나 비비 같은 메이크업 아니면 제발 선크림이라도 좀 발랐으면 좋겠어. 30대 남자들 너무 안 꾸미는 거 아니야? 운동 좀 해야지. 뱃살 튀어나와가지고 뭐야. 남자로서 매력이 1도 없어. 수염 레이저 제모 좀 하면 안 돼? 나 지금 수염 예. 어,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관리하고 드라이해서 스타일링 좀 해줬으면 좋겠어. 와 나는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네. 옷 유행까지는 안 따라가더라도 꾸안꾸 느낌 나는 그런 좀 기본만 좀 했으면 좋겠어. 무신사 느낌 나게. 어? 피부관리 몸매 술배 없는 사람 하루 두 번 샤워하고 손톱 코털 위생 및 털 관리 관리한 남자 좋아하는데 20대면 몰라도 30대 중에 저거 다 하면 강남 배회하는 카푸어 양아치 아니면 게이 아닌가? 요새 남자들 다 하던데 왜 게이라고 자꾸 폄하하지? 지들이 못하니까? 아 이렇게 도태되는 건가? 진짜 일도 하기 싫다. 어 눈썹 정리 존나 하기 싫고 비비 같은 거 바르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하기 싫어. 어 거울 보고 내가 이거 막 그 덕 톡톡톡톡 치는 그 모습도 너무 싫어. 내가 아닌 것 같아. 운동? 숨 쉬는 게 운동이야. 너무 하기 싫어. 수염 레이저 제모? 하... 기회 되면 하고 싶긴 해. 이건 좀 하고 싶어. 너무 귀찮아. 수염 나는 거.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헤어 관리하고 드라이하고 스타일링 하는 사람. 너무 귀찮아. 미용실 가면 숨 막혀. 옷 유행까지는 안 가더라도 꾸안꾸 느낌 내고 싶다고 나는 남자가 좋다고? 아니야
한 번씩 아울렛 가가지고 그냥 아디다스나 저 나이키나 이런 거 그냥 어? 쭉 입고 싶어. 피부관리. 피부관리 뭐 뭐가 필요해? 그냥 센카 저거 어? 센카 그 클렌징 폼, 폼 클렌징. 센카 거 폼 클렌징 그냥 쭉 짜가지고 한번 슥 비벼가지고 거품 야무지게 낸 다음에 그냥 얼굴 한번 슥 닦아주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지. 뭘 또 얼마나 바래. 싫어. 안 해. 몸매. 술배 없는 사람. 술도 안 먹는데 배가 튀어나왔어. 어떡할 거야. 안 해. 하루 두 번 샤워? 미쳤어? 하루 두 번 샤워하게? 어? 샤워 하루에 두 번 하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그 피부막이 오히려 안 좋아져. 어느 정도 사람의 피부 그 각질층이 사람의 그 피부나 이런 걸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 어떻게 하루에 샤워를 두 번 해? 한 번 하면 되지. 어? 면역력 떨어져. 그 손톱은 잘라야지. 나도 손톱은 자주 이렇게 깎아. 손톱은 오케이. 코털? 코털은 그냥 튀어나온, 그냥 뭐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럼 한번 쓱 빼갖고 팍 뽑으면 되지, 뭐. 나는 완전히 도태되겠다. 다 해당 안 되잖아. 좋댔네. 아, 나 이제 솔로로 늙어 죽을 것 같다, 나. 나 이러다 솔로로 늙어 죽나 보다. 아. 어렵다. 저거 다 어떻게 하고 살아? 졸라 귀찮을 것 같은데. 재력도 능력이긴 한데, 아니, 뭐, 여자 앞에서 무슨 돈을 무슨 부채 펼치듯이 이렇게 촥 해가지고, 아이, 덥네. 어? 야, 부채 하나 줄까, 너도? 이게 좀 이상하잖아. 어? 그리고 나는 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내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이크 주차장에 세대 있는 거가 그나마 좀 그렇게 보이는데, 뭐 일반인들이 바이크가 세워져 있으면 저게 뭐 얼마짜리 바이크인지 뭐 어떻게 알겠어. 어? 라이더들은 아는데 저 바이크, 와, 저거 5천만 원 넘는 건데 해도 일반인들 입장에서 뭐 700만 원 할라나? 이러잖아. 그치. 수벅 3층의 암묵적인 합의. 3층은 원래 공부하는 스터디족들 위주로 앉아있게끔 암묵적인 합의가 비슷한 게 있다. 음악도 안 나오고 조용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니 3명이서 올라오더니, 아, 왜 이렇게 다들 공부를 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카페에서 공부하지. 안 그래? 맞아. 아우. 유난들 떨고 있네, 진짜. 커피 한 잔씩 처먹으면서 말이야. 이렇게 했나 보다. 그걸 들었나 보다. 다른 카페는 모르겠는데 일부 카페는 꼭대기 있는 스터디를 위해 조금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해 줘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 이런 댓글 좀 억울하네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 일정 맞는 얘기 같아. 카페 3층짜리는 맨 위에 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던데? 국룰이야, 국룰. 이거 약간. 모르겠어. 내가 가본 카페들은 3층 이상 돼 있는데 맨 꼭대기 층은 항상 그렇게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업주 입장은 좀 달라. 업주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자리 앉아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이면은 아예 올려버려. 그 사람들. 애초에 그냥 맨 위로 올라가서 니네끼리 공부를 하든지 뭐, 노트북을 하든지 뭘 하든지 알아서 해라 하고 올려버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층, 1층, 2층들이 계속 돌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업주 입장에서는 아싸리 그냥 건물 자체를 조금 더 넓게 쓰는 거지. 그렇게 해야 쟤네들도 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결혼식 끄나. 아, 안 봐. 남자의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아, 아니, 당대 최고의 아이돌 동방신기, 그 중에서도 외모가 가장 출중했던 김재중을 갖다가 세워놓고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장난빠나 진짜. 어, 나보다 형이야, 한 살 형. 나보다 형아야. 어, 김재중 형아. 아, 진짜, 나 87년생이라서. 어, 아직까지는 30대네, 그래도. 나 토끼띠야. K4가 나온다고? 지금 K3, K5, K7, K8, K9 이렇게 있잖아. K7 없나? K5 다음에 8인가? K4가 나온다고? 그지, K7, 그지. 라인업이 그렇지. K3, K5, K7, K8, K9 이렇게 있어. 근데 K8 되게 이쁘더라? 도로에서 봤는데, 이쁘던데? 옆모습이나 되게 날렵하고 이쁘더라고. 좀 디자인이 미래지향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어, 이뻐. K8 이뻐. K8. 나 이거 봤어. 순백색 K8. 이쁘던데? 어. 이쁘지 않아? 앞에 그릴 난 이쁘더라. 어. 그돈씨라고? 그돈씨, 어? 그돈이면 씨발 그랜저 사고 말지. 그런 느낌이야? 난 이쁜 것 같아. K4는 아직 국내 출시 예정은 없고 북미에만 있어. 맞아. K4 보자. 기아는 확실히 좀 로고 바꾸고 나서 좀 디자인적으로 많이 좀 발전한 것 같아. 이쁘다. 무난하고 무난무난하네. 어, 옆모습 이쁘다. 무난무난해. 이런 무난무난한 디자인들이 안 질리고 좋아. K4라 그러네. 오우, 내부 이쁘다. 내부 좋은데? 오, 내부 이쁘다. 대시보드, 이거 저거 뭐야, 스크린 미쳤는데 개 넓은데? 어, 이쁘다. 이쁘구만. 전문가가 알려주는 최고의 비아그라. 어, 이 아저씨 저기잖아. 이 아저씨 그 AV 배우잖아. 관계할 때 입으로 숨 쉬지 말고 코로 숨 쉬래. 왜 코로 숨 쉬면 좋냐면은 발기력이 그대로 유지가 된대. 어, 뭐 과학적인 이야기인가 봐. 어. 이거 개그우먼 김지선 씨잖아. 다산의 상징.
애를 한 5명 낳았나? 4명 낳았나? 아무튼 애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이 커가지고 살림을 기가 막히게 또 하시는구만. 업소용 사이즈로 이렇게 살림을 한다. 사둥이네, 사둥이. 애를 4명을 낳았어. 코스트코에서 얼마 나왔는데. 장을 66만원어치 버는 거야? 아유, 손도 크시다. 뭐 돈 잘 버시니까. 아침 프로그램 많이 나오시잖아. 야, 이거 진짜 지린다. 이거 4,500km 순례길.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유튜브 굉장히 좋은 컨텐츠 같아. 4,500km 우리나라 그 둘레를, 여기 이제 최북단은 뭐 어디냐? 연천, 뭐 포천, 이런 데잖아. 파주부터 해갖고 쭉 이어지는 이 DMZ 평화의 길. 여기부터 해갖고 이제 쭉 걸어. 그래가지고 이제 동해안. 해파랑길. 여기 쭉 걷고. 그 다음 이제, 남해. 남해안 쪽. 남파랑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삼면이 바다잖아? 그리고 이제 맨 위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4,500km래. 대한민국 순례길. 졸라 재밌지 않을까? 코리아 둘레길. 우리나라의 외곽을 하나로 연결하는 4,500km의 걷기 여행길이래. 걷기 여행길. 바이크는 진작 있어요. 동해 해파랑길, 남해 해파랑길. 근데 여기가 좀 유의미한 거는 뭐냐면, 이제 보통 차로가 맨 끝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근데 걷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로 이렇게 길을 내기 때문에 맨 끝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정말 말 그대로 둘레길이라는 그 이름에 맞춘 정말 최적의 코스라는 거지. 예. 이 기존에도 이런 식으로 돌 수는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좀 달라. DMZ 평화의 길이 4월에 개통이 되거든. 원래 여기는 개통이 안 됐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이제 DMZ 평화의 길이 개통이 됨으로써 100%를 돌 수 있다. 코리아 둘레길.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만의 아름다운 풍광을 누리며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니 해외의 그 어떤 순례길도 이에 비할 수 없죠. 자전거 타고 여기 가는 거 도전하는 거 진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DMZ 쪽 여기 갈 때 아마 뭐 기본적인 뭐 그냥 신분증 정도는 챙겨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 콘텐츠로 괜찮지. 국내에 아우토반 초고속도로 만든다는 말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거 봤어. 봤는데 거기는 저기 광주도만.
한국의 아우토반을 만든다고. 그래, 전남이더만, 전남. 전남에, 자동차의 한계속도인 시속 200에서 300까지 속력낼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이 전남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형 아우터반이 될 이 도로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게 광주에서 영암으로 가는 초고속, 여기 유튜브로 좀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있으려나? 한국의 아우터반. 바이크로 못 가. 자동차 전용 도로야. 씨발. 어떻게 뭐 번호판 한번 접고 한번 가 이거? 어? 한번 300 한번 쏠까? 남자라면 300 한번 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걸리면 벌금 30만 원이야. 속도 제한 없는 아우토반이 우리나라 최초로 뚫릴 수 있을까요? 아우토반은 독일어로 고속도라는 뜻인 것 같지 않습니다. 입니다. 300km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200에서 300km 속도. 여기 구간이면은 한 80km 정도 될 것 같은데? 80km 정도 되겠다. 직발 코스로. 달릴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영암 사이의 초고 속도로가 아니구나. 아, 41.5km가 건설되면 현재 1시간 10분가량 걸리는 광주 영암 통행 시간이 25분으로 단축되고 광주와 짧다. 서남 구간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연장 47km 도로 건설에는 2조 6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판 아우토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시 광주와 포뮬러원 경기장을 갖춘 영암까지 47km 구간을 속도 제한이 없는 독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아우토반처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계획은 괜찮다. 영암에 또 그 저 경기장 있잖아. 한국판 아우토반은 앞으로 노선 설계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각종 절차를 거쳐 국토부 고속도로 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무제한 질주가 가능한 자유의 공간이라는 아우토반. 광주와 영암을 잇는 노선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우토반. 야, 영암 서킷 완전 논하겠다. 떡상하겠다. 영암 서킷. 저기로 자기 차 끌고 가가지고 또 서킷까지 안 즐길 수 없을 텐데. 아쉽게도 바이크는 못 간다. 아침마다 팔첩밥상 차리는 아내. 아침 식사를 과해도 너무 과하게 차리는 아내. 아이 진짜 보게 겨웠네. 다다익선이지. 설거지 한번 안 도와줄 거면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남편이 너무한 거 아니야? 아침 일어난 매일 식탁에 있는 팔첩밥상. 기력 회복을 위해 삼겹살도 굽고 장어도 구워주는데 자기야 미안한데 아침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조금만 간단하게 하면 안 될까? 자기야 섭섭해. 진짜 이런 여자 있으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아내 꿈은 어릴 적부터 현모양처. 천상 여자네. 현모양처의 기본은 아침밥을 차리는 것이다. 아침부터 고봉밥에 고기 반찬만 두 가지, 모듬전, 갈비, 잡채 등
아침밥 스트레스로 잠자기가 무서울 정도로. 왜? 와이프는 아우 당신이 아침밥 하는 게 인생은 닭이라고. 이제 계속 늦잠 자니까 늦잠 자는 남편을 도시락까지 준비했다고. 아니 이걸 하, 이 행복을. 식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 말도 어느 정도 공감되는. 야, 나 달에 400 써도 되니까 제발 저렇게 좀 해주라. 진짜로 부탁한다. 나 달에 400 써도 돼. 내 카드 줄 테니까 제발 좀 저렇게 좀 해주면 안 될까? 아. 돈 열심히 벌 것 같은데? 유튜브 컨텐츠도 되고. 아, 너무 너무 좋은 와이프네. 하, 저런 여자 어디서 못 만나는데 요즘 같은 때. 복에 겨우셨다. 복에 겨우셨어. 이게 뭐 그렇게 밥이 중요해요, 코트님?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많이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잖아 요즘 사회는 여러분들. 그죠? 뭐 신도시 가보면은 알겠지만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그 다 밀키트 파는 곳이 다 있어요. 24시. 예. 네. 너무 편해졌어. 배달도 편해지고 밀키트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편리해진 이 사회에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서 집에서 따듬고 손질해가지고 직접 요리를 해가지고 반찬 만들어가지고 남편 먹으라고 이쁜 그릇에 담아서 그 식탁을 차려준다라는 그 의미가 남자들은 그것만한 그 로망이야. 남자에게 있어서 로망이야. 로망. 아무튼 뭐 넘어가고요. 다 봤네. 가슴 노출을 하는 이유. 여기까지만 볼까? 일본 여자? 아니 나 이 채널 좀 이상해. 아니 어떤 여고생이랑 뭐 이렇게 저 뭐 이 컨텐츠 이 독 이게 그 번화가 같은 데서 일본 여자 이 인터뷰하는 컨텐츠거든. 와 근데 진짜 섭외한 게 아니고 진짜 이런 여자들이 있다고? 라고 느껴질 정도야. 너무 서스럼 없이 본인의 성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 얼마 전에 흑인 남친을 만났는데 내가 판타지에 내 성적 판타지를 채웠다. 그 흑인 남친으로 인해서 뭘 채웠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일본말로 예키벤이라 그래. 예키벤. 그게 뭐냐면 이제 들박이야. 들박. 들박을 잃었다. 아니 그런 건 보통 남자들이 판타지를 갖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데 아니 난 그게 좋아. 링크 드렸어요. 그래. 그 링크 있잖아. 그지? 골 때리더라니까. 이 컨텐츠. 그래, 나는 이게 섭외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들박설. 그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뭐 틱톡이나 유튜브 뭐 하고 있고 뭐 올리팬즈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다섯 명 정도 파트너가 있어요. 한 100명 정도 넘지 않을까? 얼추 봐도 한 131명 정도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엄청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흑인 남친을 만났는데 야동에 보면 그 들어올리는 거 있잖아. 예키벤. 그걸 했어. 꿈에 그리던 거. 이건 남자들이 할 소리잖아. 골 때려 이거 주작이 아닐까 싶어.
너 보니까 좀 꽤 노는 것 같네. 노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내 장점이잖아. 있는 건 내보여줘도 좋지 않을까? 그렇지. 뭐 나도 여자였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 아닐까? 이런 거야. 야, 이 남자는 이렇게 길거리 여성분들이랑 엄청 그 인터뷰를 잘하네. 인터뷰 스킬이 좋은가? 생긴 건 약간 저기 닮았는데. 그 누구냐? 그 홍콩 배우 주성치 닮았는데. 그치, 주성치 느낌 나지. 아무튼 오슈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